안녕하세요. 사람을 더 건강하게 인강한 의원 최서욱 원장입니다. 얼마 전에 진료 중에 저도 모르게 기분 좋은 웃음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저도 환자도 기다리던 일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번 영상을 통해 추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동의보감에서 초경에 관련된 조문을 살펴보면 초경이 늦으면 성질이 노둔하고 14세부터 20세까지 월경이 없으면 생명이 위태로우며 일생 동안 병이 끊이지 않고 하루도 편한 날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즉 14세가 되었는데도 생리가 없는 것은 변화해야 할 때 변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병으로 보고 정상적인 인체의 기능이 작동하지 않으므로 전체적인 건강까지 안 좋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늦어지는 생리가 시작되기 위해서는 어떤 치료가 필요할까요? 저는 한의학적인 치료 원리를 이해하기 쉽게 보다 직관적으로 설명하고 싶습니다. 성장기의 청소년을 식물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식물은 떡잎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잎이 자라면서 점점 성장해 갑니다. 그러다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 안에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씨앗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여성에게 생리는 배란 작용을 통해 씨앗을 내놓는 작용입니다. 쉽게 보면 이러한 작용을 하는 여성의 장기는 난소입니다. 이제 자궁과 난소의 모양을 한번 볼까요? 난소는 자궁에서 양옆으로 팔이 나온 모양입니다. 식물을 연상하면 양옆으로 가지와 잎이 뻗어나온 형상이죠. 잎이 잘 자라려면 뿌리를 통해 물을 잘 공급받아야 하고 잎에 햇볕을 잘 쬐어주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자궁과 난소가 잘 성장하려면 간에 저장되어 있던 혈의 공급을 잘 받아야 하고 복부의 율동을 통해 따뜻한 상태가 항상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를 한의학 용어로는 기혈이 충분해야 한다 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기와 혈이 부족하면 자궁과 난소에 충분한 영양을 공급하지 못해 제 역할을 해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물과 햇볕이 부족하면 잎이 시들시들해지면서 식물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과 흡사합니다. 반대로 잎이 잘 자라게 하려면 물을 충분히 공급하고 햇볕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해야겠죠. 여성의 몸에서 이러한 작용을 하는 대표적인 처방이 팔물탕입니다. 팔물탕은 기를 올려주는 처방인 사군자탕과 혀를 보호하는 대표 처방인 사물탕을 합하여 구성합니다. 기혈을 보충해서 자궁과 난소가 제 기능을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기혈을 보충하면 내부의 장부뿐만 아니라 외형적인 성장도 촉진됩니다. 그래서 팔물탕은 여학생의 초경과 성장이 늦어졌을 때 이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비료를 주면 잎이 커지면서 아래쪽의 뿌리도 깊어져서 식물이 전체적으로 잘 자라는 이치입니다. 초경이 늦어진 여학생들의 치료를 하다 보면 생각보다 효과가 빨리 나타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복약한 지 열흘이 채 되지 않아 침치료를 받으러 와서 저 시작했어요 라고 말하는 여학생에게 축하의 인사를 건네며 속으로 저도 안도했습니다. 물론 한 번의 생리가 시작되었다고 치료가 바로 완결된 것은 아닙니다. 늦게 시작한 만큼 제대로 생리주기가 자리잡기 위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최소한 100일의 기간 동안 즉 3번 정도 생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 치료를 꾸준히 받아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초경이 늦어지는 것은 변화해야 할 시기에 변화를 할 힘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힘만 보태주어도 원활하게 초경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일 따님이 14살이 지나서 16살, 17살이 되었는데도 생리가 없다면 더 지체하지 마시고 치료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방치료로 매우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